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제주가 아닌 다른 국내 지역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얼마 전 친구 결혼식을 가기 위해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대구까지 간 김에 대구 현지인 맛집들을 가보고 싶어서 대구 토박이 친구와 함께 이틀 동안 맛집 투어를 즐기고 왔는데요. 오늘 제주에디가 아닌 대구에디가 알려주는 대구 맛집, 어떤 맛집들이 있는지 보러 가보시죠. 일단 대구하면 제일 생각나는 음식은 역시 막창이 아닐까 싶은데요. 막창 거리가 따로 있을 만큼 막창이 유명한데 이번에 현지인과 함께 방문한 곳은 걸리버 막창입니다. 대구에 3개 지점이 있는데 저희는 동성로점에 방문했고요. 막창 1인분 140g에 12,000원이었는데 기본 3인분부터 주문 가능하고요. 둘이서 3인분 주문하니까 양이 딱 맞더라고요. 막창을 주문하면 배추와 깻잎쌈이 식판에 담겨져 나오고 막창 소스와 가벼운 밑반찬 그리고 특이하게 추억의 쫀득이가 나오는데요. 쫀득이를 불에 구워 먹는 건 진짜 10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추억의 맛 그대로 굉장히 달달하고 쫀득하고 맛있더군요.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입을 즐겁게 만들고 나면 한번 처벌된 막창이 나옵니다. 보기만 봐도 막창의 두께나 크기가 큰 편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초벌이 되어 나오다 보니 저희는 조금만 더 구워주면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잘 구워진 막창을 특제 소스에 찍어 먹어봤는데요. 와, 먹자마자 감탄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부드러워 먹네? 그동안 먹었던 막창들은 되게 질긴 느낌이 있어서 씹을 때의 질감이 느껴졌는데 이 막창은 너무 부드러워서 막창 느낌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막창 특유의 누린내와 잡내도 전혀 없이 깔끔했고요. 아, 막창이 이런 식감이 가능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 이건 3,000원짜리 버섯 된장찌개인데 이름 그대로 찌개에 버섯이 잔뜩 들어갔는데요. 기대보다도 훨씬 맛있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매콤하고 버섯 향도 가득해서 밥 말아 먹기에 최고의 찌개였네요. 여기는 다음에 대구에 와도 또 오고 싶은 맛집이었습니다. 다음은 대구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음식인 뭉티기 맛집인데요. 이날 결혼식 뷔페에서도 육회가 너무 맛있었어서 역시 대구가 생고기를 잘하는 지역이구나를 느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뭉티기 맛집들이 평일에만 영업을 하고 주말은 휴무를 하는데 뭉티기는 소가 도축되고 24시간 내에 섭취를 해야 하다 보니 소가 도축되지 않는 주말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토요일 정도는 도축을 하는 곳들이 생겨서 토요일에도 영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중에 한 곳인 동성로 생고기입니다. 토요일에도 생고기 됩니다 라고 적혀있죠? 생고기 됩니다. 뭐야, 됩니다 뭐야. 뭉티기를 뜻하는 생고기부터 육회, 양지머리, 오드레기, 대창, 곱창전골, 낙지전골까지 최고의 술안주들이 가득한 식당입니다. 저희는 우선 생고기를 주문했는데요. 기본 반찬으로 따뜻한 소고기 뭇국과 간, 천엽, 그리고 특이하게 초밥이 제공되고요. 뭉티기를 찍어 먹을 고춧가루가 가득 들어있는 기름장이 나옵니다. 자, 드디어 말로만 듣던 뭉티기가 나왔습니다. 싱싱한 뭉티기가 나오면 꼭 해야 하는 퍼포먼스가 있죠? 바로 접시를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 생고기의 탄력을 볼 수 있는... 아, 떨어졌네? 아쉽게 하나가 떨어졌지만 뭉티기가 상당히 탄력이 있어서 찰진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소맥으로 먹어야 할 것 같은 맛이었고요. 반갑습니다. 짠. 뭉티기의 부위는 지방이 적은 우둔살을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 맛이 담백한 편인데요. 그런 만큼 기름장을 듬뿍 찍어 먹으면 더 맛있었고요. 배추쌈에 함께 먹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뭉티기는 신선도가 핵심이다 보니 타지역, 특히나 제주에서는 볼 수 없는 메뉴라서 참 아쉬운데요. 한 점만 먹으니 뭔가 감질만 나고 아쉬워서 이렇게 두 점을 같이 먹으니 두 배로 더 맛있었습니다. 뭉티기를 다 먹고 나서 양지머리와 오드레기를 추가 주문했는데요. 오드레기는 소의 대동맥인데 식감이 상당히 오돌오돌해서 오드레기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 있고요. 조금 질긴 식감이라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은 메뉴였습니다. 이 효과음이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구운 양지머리는 매우 고소하고 기름이 팡팡 터져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게 완전 기름져. 짠. 그냥 피부 이어 때문에. 이렇게 뭉티기는 신선도가 핵심이다 보니 타지역, 특히나 제주에서는 볼 수 없는 메뉴라서 참 아쉬운데요.
조만간 제주에서도 뭉티기 맛집이 오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면 꼭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이차를 하기 위해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인 서문시장에 가봤는데요. 제주도의 동문시장에도 야시장이 있는 것처럼 서문시장도 서문야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에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파는 포차들이 많이 있는데요. 밤에 가니까 이런 포차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서 아쉬웠습니다. 대신 걸어다니는 분들을 사로잡는 비주얼 좋고 냄새 좋은 음식들이 한가득한데요. 하지만 역시 대구에 왔으면 이 납작만두를 먹고 가야겠죠. 납작만두에 비빔당면까지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납작만두는 색이 노란색인데 여기 만두는 약간 초록빛이 드는 게 신기했습니다. 당면을 만두에 써서 먹으니 어릴 적 최애 급식 반찬이었던 비빔만두가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만두가 볼록하지 않고 납작하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건가요? 사실 앞에 먹은 생고기의 막창도 다 맛있었지만 지금 당장 가장 먹고 싶은 건 이 납작만두와 비빔당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대구의 야끼우동 맛집인 리안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방문했는데 벌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웨이팅 시스템이 특이하게 칠판에다가 순서대로 이름을 적는데 오픈 시간이 되니 1번부터 20번까지 다 들어오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다소 혼잡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짜장면 5,000원, 짬뽕 7,000원으로 확실히 저렴한 가격대인데 저희는 리안의 시그니처인 야끼우동을 주문했고요. 탕수육도 소짜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탕수육이 은쟁반에 담겨서 나오는데 추억에 케첩 뿌린 샐러드와 함께 소스까지 부어져 나오고요. 고기 한 덩이 한 덩이가 엄청 커서 열심히 잘라 먹어야 합니다. 맛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으로 시그니처인 야끼우동이 나왔는데 비주얼 자체는 간짬뽕이랑 조금 비슷했는데요. 보통 간짬뽕이 매콤하고 불향이 가득 입혀진 것과 다르게 리안의 야끼우동은 조금 달달한 맛이라고 할까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면도 너무 촉촉하고 좋았고 무엇보다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래 리안 먹고 다른 간식거리도 촬영하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배가 너무 불러서 더 다양한 맛집들을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네요. 다음은 친구와 함께 대구의 근대골목을 돌아다녔는데요. 옛날부터 거리를 지켜오던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여행자로서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스타벅스 대구 종로 고택점인데요. 근대골목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다른 건물들과도 잘 어울리고 스타벅스이지만 스타벅스가 아닌 느낌이랄까요? 입구와 내부 모두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어서 보는 재미가 아주 좋았던 스타벅스였습니다. 여기서만 파는 한정 메뉴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건물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대구로 여행하신다면 꼭 들려볼 만한 곳이었네요. 네, 이렇게 짧았던 대구 1박 2일 먹방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현지인 친구와 함께하니 실패 없는 맛집 여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동성로를 비롯해 이곳저곳에 추억의 맛집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다음에 대구에 간다면 이런 오래된 전통 있는 맛집들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제주에디가 아닌 대구에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제주에디로 돌아가 제주의 맛집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